9월 4일 수요일 오늘의 소식입니다. 레드서클 캠페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심내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자신의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인데요. 울산시가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9월 1일부터 7일까지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울산시가 지난 3일 울산역에서 레드서클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울산시는 캠페인에서 내 혈관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혈압과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수치 알기와 심내질환 예방관리 9대 생활수칙 등을 홍보했습니다. 또한 건강부스인 레드서클존을 운영해 혈압, 혈당 수치 무료 측정 및 상담 등을 진행했으며, 이 밖에 시민들에게 심근경색과 뇌졸중 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연 운동 캠페인도 병행했습니다. 울산의 문화와 생활 소식을 알려드리는 해우리 문화가 알림입니다. 에론 골드버그 트리오의 첫 번째 내한 공연이 9월 5일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되살아난 공룡들과 주인공들이 펼치는 신비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즐겨보시죠. 지역 농가 제품들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에서 풍성한 한가위 분위기를 미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정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